요즘 같은 시대에 우주나 무인도로 보내지 않는 이상 연락이 안 될 리도 없고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더 애틋해지지 않겠어요? 완전 애틋하지, 완전. 분명 내 아들은 관심 없다, 애는 혼자 책임지겠다 하더니 이 순진한 녀석 바보로 만들어 서로 움켜졌더구만. 아, 정말 못 듣겠네요. 나 하나 꽃뱀 만들겠다고 아들을 바보로 만드는 부모라. 아무래도 이강민 씨, 두 분 아드님 그만 졸업시키고 내 남자로 데려가야겠어요. 봉혜원.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? 누구든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깔고 보는 그 말투부터 좀 고쳐주시죠. 그럼 존경까진 아니더라도 어른 대접은 해드리죠. 이제 당신 선택만 남았어. 대단한 HS그룹 아들 계속할래? 아니면 내 남편 알콩이 아빠 할래? 당신 남편 알콩이 아빠, HS그룹 아들 30년 가까이 했으면 다 했지 뭐. 가자. 잘 잡고 있어! 놓치면 해고야! 실례하겠습니다. 여기 사람이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감금이라뇨?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?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. 이 아이는 내 아들... 뭐들 하고 있어! 빨리 같이 잡아!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당신 인생에 불쌍해서 구제해주는 거다. 돌아간다고 징징대고 한눈 팔면 가만 안 둬. 자신 있어요? 응. 근데 클럽은 가끔 가도 되지? 콜! 알았어.